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DX 레이서의 레이싱 체어 K 시리즈입니다. 자, 일단 제가 생방송 스트림에서 굉장히 요새 의자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DX 레이서의 이제 K, 제일 큰 사이즈 레이싱 체어, 게이밍 체어죠. 게이밍 체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원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칼이고, 박스가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안에서 도저히 조립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밖에서 박스 받은 상태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저 안에 이제 어텐션 해가지고, 칼로 하지 마라. 이제 이거 시트 같은 거 찢어질 수 있으니까 써 있는데, 조심조심 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뭐, 근데 이거 칼로 안 자르면 사실 이런 거는 그 안전한 개봉하는 칼이 있더라고요. 온라인에 파는데, 그걸 한번 사야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칼집을 한번 내주면 이런 것들은 금방 잘 잘리기 때문에 자르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칼로 다 잘랐고요. 사실 의자를 못 살지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 DX 레이서를 제가 그 원래 이제 구입하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서 주저하고 있는 차에 K 시리즈를 5만 원을 할인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4월 21일까지인가? 템퍼스트라고 거기 이제 네이버 검색하다가 찾았는데, 이제 5만 원 할인해주는 행사가 있어서 그냥 아유, 언제 또 이렇게 비싼 의자를 사겠습니까 싶어서 그냥 5만원 할인받아서 딱 정확히 50만원, 49만 8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시면 뭐 이렇게 뭐 사은품인가요? 이렇게 게이밍 장패드 하나 들어있고, 요 안쪽에 이제 보시는 의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빠르게 한번 조립을 해서 다시 의자를 만든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DX 레이서 K 사이즈의 조립을 모두 마쳤습니다. 뭐, 저 목받이 이외에도 뭐, 이렇게 이제 허리를 받칠 수 있는 쿠션도 제공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필요가 없어서 달진 않았어요. 뭐, 기존에 쓰던 의자에 비해서 굉장히 등받이도 넓어지고, 아래쪽 쿠션도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의자 공개하면서 간단하게 뒷면에 이제 제가 스튜디오처럼 꾸며놓고 편집하는 것도 보이는데요. 뭐, 요런 데서 방송도 하고, 영상 편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DX 레이서 K 사이즈 굉장히 크고, 착석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비싸기는 한데, 정말 오래오래 쓰실 거라면, AS 기간도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뭐, 1년에 10만원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스튜디오 안에는 이거를 넣고 촬영할 만한 크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개봉기에서 멈추고,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